오늘은 집에서 호떡을 만들려고 그래요.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게요. 호떡 그 가루를 넣고요. 그 다음에는 그 여기다가 물을 250cc를 넣어요. 물은 좀한 따뜻한 물을, 미지근한 물을 넣는다 그래요. 그리고 또 이스트도 같이 넣어요. 그게 뭐라고요? 이스트. 그 즉시 발효가 된다 그래요. 저도. 그래서 요거를 잘 저어가지고요. 반죽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좀 해볼게요. 그건 뭐예요? 이거는 호떡 안에 넣는 거 있잖아요. 그쵸? 설탕이요? 설탕을 넣나요? 네. 뭐 여러 가지, 뭐 견과류도 있고, 네, 그런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준비해놓고요. 다 반죽이 된것 같아서요. 요거를 한 65g을 하려는데 지금 제가 저울이 없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는 식용유를 손에 좀 바르라고 그러네요. 여기다 좀 두르고 식용유를 좀 발라가지고요. 그래서 그냥 한요 정도로 일단 하나 두 개만 만들어 볼게요. 조금 작은 거 해서 감사하게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여기를요 넣을게 이렇게 해야죠. 불좀 켜놓을게요. 그래서 넓게 해서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. 아들을 위해서 한 숟갈만 넣을까요? 한 숟갈. 죽을 걸 넣는데. 근데 양을 제가 적게 해가지고요. 그래서 요거를 다 오므려 요 안에 다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터지지 않게. 그래서 일단은요, 너무 기름이 글쎄요,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. 하나. 너무 크다. 아니 무슨 호떡이 근데 이렇게 아 이거 찌부시켜야 되지? 아예. 일단은 좀 이따가요, 이것도 한 숟갈만 넣어볼게요. 괜히 호떡 장수 아줌마가 된거 기분이에요.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, 호떡 기다리면서. 그쵸? 아니요.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. 일단은 동그란 거 있으면 좋은데, 누르는 거 있잖아요. 뜨거. 뜨거워요. 네, 누르는 거 있잖아요. 그렇네, 국자 같은 걸로 해도 되겠다. 물기 없죠? 국자보다는 여기다가 그러면 식용유를 조금만 붙질 않을 것 같아요. 어디 유명한 데 갔더니 그분은 여기다 버터 아니 마가린인가 그걸로 하시더라고요. 거기 아니야? 군산인가 어디? 네. 너무 많았다. 이 정도는 근데 원래 타지 않나?
그래도 아직까지는 성공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그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아가지고. 조금 근데 두꺼워요, 지금. 그쵸? 접시에 내볼게요. 오늘 저기 오뚜기 찹쌀 호떡 믹스라는 제품을 이용한 가정에서 만든 호떡을 만들어 봤어요. 맛있게 드세요.